예, 이번 주 AI와 로봇은 이제 종강주가 되겠고요. 이게 이몇 군데가 틀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만 짤막하게 수정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할때 제가 이 자동차가 뒤집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놓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조금씩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때 그 자동차를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를 토대로 해서 이쪽 벡터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자동차가 180도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그때 이거를 가져다 쓰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너무 앞쪽에 있는 결과들을 가져다가 이 차가 이미 꺾어지기도 전에 이런 벡터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 실제 차는 코너에도 진입을 안 했는데 미리 얘네들의 벡터가 꺾이기 때문에 차가 미리 꺾이면서 안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숙제 안 하신 분들은 기존 거 무시하시고서 새로 받은 버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신 분들은 이 차량 데이터가 예전 거를 쓰셔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차가 로딩을 할때 뒤집어져 있어서 벡터가 뒤집은 상태로 계산이 돼서 이런 실수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고요. 그래서 차가 이미 코너에 들어갈 때그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각도하고 이 뒤쪽 각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노란색으로 표현된 각도를 써야 차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코너를 진입할 때인 요 벡터를 써야지 좋겠죠. 이 앞에 있는 걸 써버리게 되면은 코너 들어가기 전부터 차가 꺾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런 벡터들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각도 예제들을 제가 전부 다 바꿔놨는데 한 군데 또안 바꾼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제 어딘가도 제가 실수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벡터군들이 실제로 플러스 90도, 여기에서부터 플러스 90도, 그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이제 15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30도라고 했는데 그건 뒤집어져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여기가 90도에서 60도를 더 가서 150도, 그다음에 요게 90도. 이렇게 두 개의 점을 구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센서는 사실 앞에 있지만 영상 처리를 사실 옆에 있는 카메라만 가지고 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요 각도를 구할 수가 실제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경우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요렇게 플러스 한 30도 사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런 벡터를 구하니까 미리 차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버그를 수정한 코드에서는 이 앞부분 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부터 헤딩 앵글부터 150도를 간이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혼란이 없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설명이 맞아떨어집니다. 저도 이거 설명할 때좀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주 늦게 차 앞부분을 생각하시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 좋으시냐. 네. 자, 이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각도에 따라서 이걸 되게 멀리 이렇게 차 뒤쪽에 있는 벡터를 갖고 하면 뭔가 굉장히 차 뒤쪽에 관련한 벡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차 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 뒤에서부터의 각도가 얼마만큼 뒤틀어지는가. 앞부분은 차는 이미 돌아갔는데 이 벡터가 되게 늦게 사용을 하는 거죠. 차의 앞부분은 현재 여기 있는데 뒤에 있는 이쪽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벡터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차의 꽁무니 쪽에서부터의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얼마만큼 비틀어졌는지가 되게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지금 보시면은 코너가 이미 진입을 해서 여길 따라가야 되는데 되게 느리게
차가 코너를 틀기 때문에 실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시면 차가 이렇게 옆 차선에 가서 밀려 있는 장면, 이렇게 가다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처럼 여기 90도 그리고 150도 데이터를 쓰게 되면 차 앞부분에 있는 벡터에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라인을 잘 쫓아가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걸 더 짧게 해서 예를 들면 120도, 120도보다 더 터프했던 것 같습니다. 100도 정도만 쓰게 되면 차 앞부분에 해당하는 벡터만 쓰기 때문에 핸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휙휙휙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리 틀어서 이쪽을 따라가지 않고 코너를 미리 빨리 틀기 때문에 차선을 오른쪽으로 벗어나서 차가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예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차가 있는데 이 앞부분 데이터만 쓰게 되면 너무 빨리 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차가 있는데 적절하게 이 정도의 벡터를 쓰게 되면 라인을 잘 쫓아가는 이런 경우가 나오고요. 차가 있는데 이 뒷꽁무니부터 이렇게 올라온 벡터를 쓰게 되면 꽁무니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되게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선에서 왼쪽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선에서 왼쪽에 있다라는 건 우리 주행선상에서 왼쪽에 있다라는 건 코너링이 되게 늦게 일어난 거고요. 얘는 적절한 경우가 되겠고 얘는 너무 가운데 라인에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코너링을 너무 빨리 코너를 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가 숫자들 대입해 보시면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코너에 진입하는 부분의 벡터의 경우에는 이제 버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코너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0도하고 30도를 그대로 예제하고 숫자는 똑같은데 지난번에는 이제 뒤쪽 데이터였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주황 저 뭐죠? 연두색 부분이 앞부분에 먼저 코너가 시작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은 차량의 현재 앞부분의 각도가 될 텐데 그거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먼저 연두색 부분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차는 아직 턴을 안 했지만 연두색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차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가고 있는데 이제 차를 턴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코너가 있는 거를 미리 짐작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너링을 더 빨리 훅 하고 브레이크 걸거나 코너에 대해서 준비를 할수 있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코너가 이렇게 열리면은 차는 현재 각도를 틀지 않고 있는 여기에 벡터를 구한 게 빨간 선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멀리에서 코너가 있구나라고 한 것들이 바로 연두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를 갖고 코너가 벌써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고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식은 거의 가고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각도 체계에 대한 것들에 버그가 있어서 수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예제들은 돌려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숙제 하실 때 이렇게 요 부분이 틀려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학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숙제들을 낸다고 하긴 했는데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이겠습니다. 근데 뭐 로봇 쪽에서는 프로그래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 더하기 프로그래밍이라 여러분들이 이론은 되게 조금 배우고 프로그래밍 위주로 해서 좀 재밌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도록 이번 학기 수업들을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숙제들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숙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숙제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의 메인이기 때문에 숙제가 안 되는 경우엔 그냥 가차 없이 성적이 안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쪽에 집중하시고 이미 중간고사 기간에 숙제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만, 잘하는 학생들은 한 10명 정도 잘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한 20명 이상은 숙제를 하나도 못하고, 뭐, 숙제 하나도 발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F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이 F가 나는 사태가 없도록 최대한 좀 열심히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에 걸쳐서 더 숙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 발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F가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들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뭐 조교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학기 수고들 했습니다.